나비 검출된 도내 학교 우레탄 트랙이 전면 교체됩니다. 그런데 이 교체 비용을 놓고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생각이 달라서 차질이 우려됩니다.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.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주변에 경고문과 함께 접근을 막는 줄을 쳐놨습니다. 기준치의 36배가 넘는 나비 검출돼 벌써 석 달째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어 달리기도 하고요. 수건 돌리기도 하고 공기놀이도 친구들과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못 놀아요.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넘는 나비 검출된 학교는 도내 79곳. 무려 66배를 초과한 학교도 있었습니다.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의 우레탄 트랙을 모두 뜯어내고 KS 인증을 받은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문제는 학교당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비용. 도교육청은 100% 정부에서 지원받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. 교육부하고 관계부처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조속히 개보수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정작 돈을 내려줄 교육부 생각은 좀 다릅니다. 예산을 분담할 문체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이 일부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냥 교육부 문체부가 오대고 주기만 바라고 있는 건 좀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하루빨리 치워야 할 납 트랙이 돈 문제로 또 표류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